보드 레인저. 안녕하세요. 캡틴 블랙잭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게임은 말 그대로 그냥 블랙잭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블랙잭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21이라는 숫자보다 크면 무조건 지는 거고 20이라는 숫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해적이란 테마랑 같이 있는데요. 자,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게임 준비는 먼저 카드를, 여기 카드 보이시죠? 네. 네, 카드를 그냥 잘 섞어요. 열심히 섞고 그 다음에 두 장씩 나눠줍니다. 어. 자, 예를 들면 이렇게 4명에서 한다고 했을 때 이게 6명까지 되는데, 네. 자, 4명에서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나눠줘요. 네. 그러면 카드를 봐요. 각자 자기만. 보고선 한 장은 앞면이 되게, 한 장은 뒷면이 되게 이렇게 둡니다. 자, 각자 자기가 카드를 봐서 네, 이렇게 두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네, 됐죠? 네. 이러고 돈을 가운데다 빵 두면 준비 끝. 와우, 오, 간단한데요? 네. 네, 자기 차례 때 할 수 있는 일은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행동은 카드 뽑기예요. 그냥 뽑아서 이렇게 두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능력 사용하기예요. 카드마다 각자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가장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근데 능력을 사용할 때 보이는 카드든 아니면 내가 안 보이게 이렇게 놔뒀던 카드든 어느 카드든 사용하셔도 돼요. 네. 대신 속이면 안 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하기입니다. 차례 넘기기. 아무것도 안 하고 나 그냥 패스 이러면 돼요. 네. 자, 네 번째는 노크. 테이블 두드리는 거거든요. 네. 자, 이건 뭐냐면 라운드가 나 끝내겠다 이번에 그 뜻이에요. 이걸 두드리는 순간 한 두드린 사람까지 한 번 더 하고 게임이 끝나요. 네. 네. 누구든 두드릴 수 있나요? 누구든 두드릴 그렇겠죠. 수 있죠. 대신 라운드의 첫 번째,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있죠. 그때는 두드릴 수 없어요. 아. 시작하자마자 그냥 이렇게 두드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적어도 한 바퀴는 돌고 나서 한 바퀴째.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숫자가 20일이 넘으면 안 된다 그랬죠? 네. 그런데 내가 20일이 벌써 넘어버렸어요.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계속 신나게 넘기기 하다가 이렇게 똑같은 것만 넣을까요?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다가 네. 정말 안 넘어가겠네, 20일. 네. 하다가 20일이 예를 들면 넘어가 버렸어요. 네.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카드를 아, 나 끝났어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 카드를 보고선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왜냐하면 여기 요약표에 보시면 어떤 카드가 몇 장 있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라운드가 끝나게 되겠죠? 노크를 한 사람, 노크하고 한 바퀴 돌고 노크 한 사람까지 하고 되면? 라운드가 끝나고 나면 네. 자, 어떻게 되냐면 20일 이하이면서 즉 20일까지 되는 거죠? 네. 네, 20일에 가장 가까운 수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22부터는 지는 거고 네네. 21까지는 이기는 거죠. 아, 그러니까 20일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네요. 자, 그런데 만약에 단독으로 이겼으면, 혼자 이겼으면 그 말을 두 개 받습니다. 네. 근데 같이 이겼으면 그냥 하나씩 이렇게 받아요. 아, 셋이 이겼다 그러면 이렇게 받으면 돼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처음에 시작한 사람 있죠? 네. 그 라운드에서 그 사람 왼쪽 사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2라운드는? 네, 2라운드는요.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하냐? 동전 4개를 모은 사람이 이겨요. 오~ 근데 만약에 이 사람도 4개, 이 사람도 4개 이렇게 모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돌아요, 라운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비겼기 때문에 라운드를 다시 도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이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카드 능력 설명할게요. 네. 네. 자, 그럼 카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개드릴 카드는 0이고요, 점수는. 네. 그리고 검은 점이라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되게 독특한 카드예요. 해적 사이에서 이제 검은 점 하나 딱 찍힌 쪽지는 뭔가 불길한 그런 쪽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네. 이 카드는 라운드에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무조건 이길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돈은 벌 수 있어요. 어떻게 벌 수 있냐? 탈락하거나 아니면 라운드가 끝났을 때 숫자가 가장 적을 경우 동전 한 개 얻을 수 있습니다. 탈락을 하는 게 좋네. 아, 21점이 그렇죠. 하려면 아예 못해야죠. 탈락하거나 탈락해버리면? 그렇죠. 그냥? 그렇죠. 아, 네. 근데 만약에 이 카드를 가진 친구가 숫자 합이 21 이하인데 네. 그런데 숫자가 제일 커요. 그래도 못 이긴다 그랬죠.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숫자 합이 큰 사람이 이기게 돼요. 아. 네. 그리고 만약에 했는데 이 카드를 가진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동점이에요. 이 숫자가. 네. 그래도 안 돼요. 무조건 혼자 꼴등해야 돼요. 아. 네, 혼자 꼴등해야지만 이제 동전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카드는 선장인데요. 네. 선장은
2와 4와 6의 숫자로 이루어져서 6장이 있고요. 네. 자, 이 선장 카드는 앞면으로 놓인 카드 한 장을 버리고 새로운 한 장을 뽑아서 이제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이렇게 갖고 있었다고 하면 네. 자, 이 카드를 버리고 새로운 카드를 가져와서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선장을 버려야 되나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무거나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 것까지 바꿀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거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예, 교체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거랑 교체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 패예요. 그러면 너 이거 버려. 그리고 이거 가져가. 이거 똑같네. 네, 가져오는 거죠. 것은 더미에서만 가져올 수 있나요? 그렇죠. 더미에서 가져오는 거죠, 무조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주는 예외예요. 그래서 선장을 사용해서 공주를 버릴 수는 없어요. 무조건. 다음 카드는 포수예요. 포수는 먼저 카드 두 장을 뽑아요. 그래서 본 다음에 네. 마음에 드는 거 한 장을 내려놔요. 그리고 한 장은 그냥 버립니다. 네. 네. 좋네. 다음 카드는 항해사예요. 여섯 장을 이루어져 있고요. 3, 5, 7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자, 이 항해사 같은 경우는 두 명을 골라서 뒷면 있죠. 네. 뒷면 카드 서로 바꿀 수 있어요. 안 네. 보고? 네. 아, 못 보죠. 그 사람은. 근데 자기 자신하고도 바꿀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네. 네, 다음은 해적이에요. 네. 자, 해적은 딱 보니까 무섭죠? 네. 네. 한 명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면 그 사람을 아예 탈락시켜요. 바로요? 네, 바로 탈락시키고 그리고 동전 한 개를 얻어요. 어디? 깨서요? 깨서 와요? 은행에서? 은행에서. 은행에서. 네, 얻고 그 즉시 노크를 합니다. 바로. 즉시? 즉시 노크. 해적이요? 성공한 사람이? 해적이. 해적, 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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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즉시 노크. 성공하면. 네. 근데 이제 상대를 공격하려면 그 플레이어 앞에 이제 뒷면이 놓인 카드 숫자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너 3이지 뭐 4지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맞춰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숫자를 맞추면 은행으로부터 동전 한 개 얻는다 그랬죠? 네. 네. 근데 아까 이제 한 바퀴 그러니까 첫 번째 라운드 때는 노크를 못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 가능해요. 바로기. 네. 바로 맞췄을 때는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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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기다리시던 공주예요. 네. 네. 이 친구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해적의 공격을 무시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선장으로부터 선장이 아까 이제 버리라 그랬을 때 네. 공주는 이제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해적이 공격을 했을 때 공주를 공격했잖아요. 네. 그러면 동전 한 개를 해적이 공주한테 줘야 돼요. 오. 네. 자, 그런데 만약에 공주가 이렇게 뒷면으로 돼 있을 경우에 네. 자, 숫자를 이제 8 하고 맞췄어요. 네. 맞췄어도 안 됩니다. 줘야 돼요? 네네 그렇습니다. 맞췄어도 건드리지 말아야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8은 웬만하면 잘 안 부르게 되지만 또 이제 계산을 해보면 또 공주가 다 나오면 안전하게 되겠죠. 공주 두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8을 했는데 자기가 진짜 공주잖아요. 그럼 네. 돈을 받으려면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나 공주거든. 공개. 네 공주거든 하고 이렇게 다시 뒤집어 놓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해적은 공주한테 아까 1원 줘야 된다 그랬죠? 네. 네. 그리고 숫자 맞췄더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랬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주는 좋은 카드네요. 네. 근데 만약에 공주를 가진 이제 사람한테 네. 동전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해적으로 공격해도 됩니다. 왜 주고 싶을까? 다른 사람이 승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 동점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네. 있죠. 네. 그쵸? 네. 그렇네요. 공주까지 그냥 1등을 하고. 네, 근데 만약에 해적한테 공격받았을 때 제가 공주 가진 거 알았는데 네. 야 이런 내놔 이 말을 못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무르기 없기 그냥 지나갑니다. 돈 안 주고. 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카드입니다. 왕이고요. 왕은 5 그리고 카드는 두 장입니다. 네. 자 만약에 왕을 가진 상태에서 자기가 탈락 안 하고요. 네. 왕을 가진 상태에서 숫자 21 즉 블랙잭의 숫자 21로 라운드를 혼자서 이길 경우. 네. 그럴 경우에는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동전 4개 받지 않아도 무조건 승리, 바로 승리. 네, 맞아요. 네. 게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라운드에서 네. 승리하는 게 아니라 네. 숫자 21로 왕을 가진 상태로 이기면 그냥 게임에서 이겨버려요. 네, 다른 플레이어가 동전 아무리 많아도 승자는 빠밤 왕입니다. 역전이 가능한. 네, 네. 끝이에요. 끝. 한번 해봐요. 네. 네. 이게 러브레터하고 블랙잭하고 섞은 그런 좀 느낌이에요. 그렇네요.